강원시 지부장 이태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9일 남원 가야거북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는 데에 비문국이라고 주장한 곽장원은 학자로서 양심있게 행동하라. 김은국 체를 위한 군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교수 항의 집회와 성명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경문을 낙록하였습니다. 오늘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 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남원시 지부장 이태곤이가 군산대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경문을 낙록하겠습니다. 먼저 기성세대 일원으로서 젊은 학생들에게 이런 경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염치없고 미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야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문화재청이 이임하였고 문화재청은 강단 사업자 10여 명에게 가야 역사 및 지명 등 고증을 이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기교의 곽장근 교수는 남원 두락 유공리 거분군을 일본 서기를 인용해서 김은국의 중심이었다고 확정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 남원 유공리 두락리 고분은 약 40여 개의 고분 중 6개 정도의 고분이 발굴되었을 뿐으로 아직 학술적 결론을 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대학의 교수 곽장근은 일본 서기를 인용하여 남원의 두락 유공리 고분이 김은국의 중심이었다라는 논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가야 전체를 서기 200년부터 500년 사이 자신들이 지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는 가야가 임나라는 임나일본부서를 근거 사료가 됩니다. 학생 여러분, 임나일본부설이 무엇입니까? 야마토의 일본의 신공왕후가 369년에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설을 설치해 562년까지 백제와 가야를 지배했다는 주장으로 정한놀의 뿌리입니다. 기교우 곽장근 교수는 임나일본부설을 한일학자 간의 근거 없는 역사로 합의되었기에 극복되었다고 말하나 일본의 우익 세력은 임나일본부서를 정사로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초, 중, 고 교과서를 통해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임나를 자국의 역사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임나는 한반도에 세운 일본 야마토의 나라가 아니라 일본 열도, 대마토, 큐슈, 오사카 등에 세운 가야의 분국이었다는 논문과 학술도 수없이 많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관련 유문이나 지명도 일본 열도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교의 곽장근 교수는 장수 고분에서 일본 유물 한두 점이 나온 것을 가지고 장수는 반파이고 남원은 기문이라고 일본 서기를 맹신합니다. 학생 여러분, 김은국 현 남원 지역의 야마토에가 세운 나라라고 최초 주장한 자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회의 악질 식민사학자 이마니시류 우리 상고사를 이만과 한사군으로 시작한 중국 식민제라는 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거의 곽장근 교수는 김은국은 중국에 사서 양직공도와 화는 우리 사서 삼국사기 일본의 고대 시족 열람서 신창성시록에 나와 있고 한중일 학자들이 모두 학술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애국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남원의 두락 유곡리의 가야 고분군은 일본 서기의 기문국으로 비장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자칫 우리 손으로 임나 일본 문서를 부활시키는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1조 2천억의 세금을 들여 왜, 무엇을 위해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나라 강단 사학자들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조선학자로서 조선사 편수회에 가담해 식민사학을 정립한 서울대 교수 이병도이고, 이병도의 정식적 지주가 악질 일본 식민사학자 이마니시류는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역사를 팔아먹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인은 기교의 곽장근 교수 파면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정당한지 학생 여러분들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